예수님, 오늘 6월 11일 목요일 성경 맞들이기 함께 합니다. 오늘은 코린토 전서 11장, 12장 함께 읽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전례 때 여자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전한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남자든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자기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여자든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자기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자는 머리가 깎인 여자와 똑같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면 아예 머리를 밀어버리십시오. 머리를 밀거나 깎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면 머리를 가리십시오. 남자는 하느님의 모상이며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사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생각하여 그 머리에 권한의 표지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울리는 일입니까? 이미 자연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다니면 자기에게 수치가 되지만,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다니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너울 대신에 긴 머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논쟁을 벌이고 싶어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관습이 없고, 하느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주님의 만찬. 이제 내가 지시하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이익이 아니라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교회 모임을 가질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 분파도 있어야 참된 이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데 모여서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그것을 먹을 때 저마다 먼저 자기 것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배가 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실 집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laughs>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또 이미 죽은 이들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잘 분별하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도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단죄 받지 않도록 우리를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만찬을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미리 먹어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 밖의 것은 내가 가서 일러 주겠습니다. 하나이신 성령과 여러 은사.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교인이었을 때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려 정신없이 휩쓸렸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일러둡니다. 하느님의 영에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할수 없고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그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인 몸과 여러 지체,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일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온몸이 듣는 것 뿐이면 냄새 받는 일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사실은 하느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들을 그 몸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두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없다 할 수도 없고 또 머리가 두 발에게 나는 너희가 필요없다 할 수도 없습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오히려 더 욕이 납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특별히 소중하게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점잖지 못한 지체들이 아주 점잖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점잖은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자란 지체에 더큰 영예를 주시는 방식으로 사람 몸을 짜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지체들이 서로 똑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은 첫째가 사도들이고 둘째가 예언자들이며 셋째가 교사들입니다. 그 다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 도와주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사도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예언자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교사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기적을 일으킬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를 해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laughs> 네. 오늘 함께 읽은 부분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 또 만찬, 주님의 만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찬의 전례, 미사와 연결되는 이야기들, 예. 할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짚어 볼건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전래 때 여자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 이 부분인데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들으면 좀 뭐랄까요? 좀거부감이 드는 표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부장적이고 구시대적인 생각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등장하는데 어 이것 자체를 가지고, 뭐, 그냥, 막, 뭐랄까요? 판단하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바우로 사도 역시 그 당시 살던 그 시대에서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정서,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에 있어서의 그것, 생각들을 바우로 사도에게 그대로 투영해서 해석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11장 부분, 이렇게 특히 읽으시면서 우리 자매님들 너무 발끈발끈하지 <laughs>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11장에서도 이제 분명히 바우로가 얘기하지요. 음, 어, 갑자기 또 찾으려니까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남자, 여자 그런 문제들도 역시, 어, 그 하느님께서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느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느님 안에서 남자 역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여자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이렇게 낮춰봐서는 안 된다는 말도 분명히 하고 있죠. 이런 점들을 보면 바우로사도가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런 부분들 발견될 때 그냥 음 불편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그 상황들 자체를 또 확인하고 그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말 그대로가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의미들 그 중요성들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또 <laughs> 또 이제 바오로가 이제 고린토의 상자들에게막 이제 뭘까요?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나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무슨 일이냐면 지금 우리는 미사를 드리는데 미사가 이제 굉장히 예식화되어 있잖아요. 성찬례를 거행하고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그래서 전례라고 부르는 그 예식화 되어있는 형태인데 지금 이 초대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들은 미사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지금처럼 고정된 예식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나서 성찬의 전례, 실제로 빵과 포도주를 같이 나눠 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생긴 거죠. 막 욕심 부리는 사람도 생기고, 자기가 막 먼저 더더 더, 더 많이 먹고 또 뭐죠? 포도주도 막 벌컥벌컥 먹어가지고 취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실제로 식사 자리가 되다 보니까 그냥 그 식사를 통해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그 주님의 신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바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그런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이제 이런 미사라고 하는 형태의 인식을 만들어 가기 만들어 왔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하나하나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짚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특 히나 오오 22장에서 성령에 대한 굉장히 긴그 설명이 있는데 이 설명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함께 읽은 11장 뒷부분 부분에서는 또 우리가 미사 때 실제로 사용하는 기도문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실제 신앙의 신비여 하고서는 함께하는 기도들도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주님을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때 사용하는 기도문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서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것을 전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 어,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한. 그 그래서 성령이 여러 개가 아니라 성령은 하나이지만 그 하나의 성령이 그 우리의 필요와 그 상황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성, 은사를 베푼다는 것.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설명을 몸에 비유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래서 각각의 지체들이 하는 역할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른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각자 각자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더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각자 각자 있지만 그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그 교회의 신비 이것을 굉장히 뭐랄까 이게 드라마틱하고 멋지게 표현하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한 몸을 이룬다. 이룬 그 그러니까 우리 몸이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요 그래서 다른 지체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것.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토 교회가 가졌던 굉장히 큰 문제가 바로 이 분열이었던 점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의 공동체도 혹시 분열을 이루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설명할 것이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천천히 이렇게 한번 읽어 보시고 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그 은총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기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